외적이 곧 침략해 올 테니 국토 방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천기노설 조선의 5대연 세 번째는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스승 이지함의 예언 때문일까요? 조원은 조선에 닥칠 임진년의 비극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조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 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네, 조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조원은 궁궐 주춧돌에 이마를 찌우면서 한탄했다고 하죠. 결국 조원은 한마디 말을 남기며 궁궐을 떠납니다. 내년 봄 산골로 도망을 치고 나서야 나의 말을 이해할 것이다. 오. 그리고 1년 후 결국 임진왜란이 터지죠. 그런데 임진왜란을 예언한 건 사실 이지함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남사고. 남사고는요,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천문과 지리에 모두 통달해 비범한 인물로 이름났다라고 평가하는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요? 이런 남사고는 천문을 보고 명종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죽음, 그리고 능묘의 위치, 광해군과 선조의 직위,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임진년 푸른 옷을 입은 큰 적이 푸른 방향에서 일어난다. 이 예언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동양의 특별한 전통을 한번 봐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이루는 다섯 가지 원소를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 오행의 색깔과 방위를 부여하는 거죠. 푸른 옷과 푸른 방향에서 말하는 청색은 나무에 해당하고 나무는 동쪽을 가리킵니다. 즉 예언서가 말하는 푸른 방향은 동쪽을, 푸른 옷은 동쪽의 외인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죠. 이 남사고가 예언한 내용이 임진왜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 예, 있어요?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조선의 운명을 내다본 네 번째 천기누설. 네 번째 천기누설. 많이 하셨네. 병자년 해가 바뀌는 시기에 군병이 움직이니 나라는 비고 사람은 죽는다. 붉은 소에 붙은 해의 변고에 푸른 옷이 눈물을 뿌린다. 천기누설 조선의 5대 예언 네 번째는 왕이 항복한 병자년의 변고 병자호란입니다. 남사고 예언서가 임진왜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병자호란마저 예언한 건데요. 자, 우선 이제 붉은 소의 적색. 적색은 이제 오행에서 불에 해당합니다. 불은 하늘의 체계인 십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병과 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 소는 땅의 체계인 지지, 즉 십이지 중에서 축이거든요. 따라서 붉은 소는요, 병축년 아니면 정축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간과 십이지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60갑자 중에 병축이라는 조합은 존재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병자년의 변고로 그 다음 해가 정축년이거든요. 정축년에 푸른 옷이 눈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푸른 옷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왕이 그 왕의 옷 벗고 푸른색 옷 입었잖아요. 조선의 왕은 임금의 옷을 벗고 신하의 남색 옷으로 갈아입으라.
너무 정확한데? 네, 맞습니다. 네. 1637년 1월 30일 조선의 왕 인조는 오랑캐라 여기던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며 절해야 했습니다. 조선의 네 번째 청기 누수는 이렇게 병자호란의 비극적인 결말까지 미리 예고를 했던 겁니다.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번의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은 조선.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로도 조선에 들이온 암울한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요. 황폐해진 조선 따위는 전례없는 흉년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무렵 당시 백성들에겐 한 줄기 희망이 돼주는 백성들의 예언이 있었어요. 오. 천기누설 조선의 5대 예언, 그 마지막 예언은 바로 진인이 나타나 이씨가 망한다. 오. 조선의 이씨 왕조를 무너뜨릴 진인의 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왜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을까? 남의 섬으로부터 진인이 나와 계룡산 창업을 이룩한다. 정씨가 해도에 군사를 이끌고 금강을 건너오면 천운이 다시 회복되리라. 정씨 진인이라는 존재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계룡산에 새 왕조를 세우면 나라의 천운이 다시 회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 근데 진인은 뭘 뜻하는 거예요, 교수님? 약간 신선 같은 걸까요? 예, 원래 진인이라고 하면은 도교에서 도를 깨달은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류에서 진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들과 함께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정씨 진인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현실을 깨부수고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새 세상을 만들어줄 존재였던 겁니다. 자, 이때 정씨 진인을 기다리는 조선의 백성들의 마음 어땠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 현실이 힘들고 고달플수록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 예언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 이처럼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을 정씨 진인의 존재는 바로 정감록이라는 예언서에 적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예언서를 금지한 왕실의 통제 때문에 정감록은 은밀하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필사본으로 전해졌죠. 이런 유포 과정에서 현재 전해지는 정감록은 어떤 게 진본인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수많은 이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예언의 글자가 합쳐진 정감록은요, 그야말로 조선시대 대표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씨 진인의 흔적은요,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초 이래로 참설이 있었는데 연사년 계룡산 개태사터는 곧 후대에 정씨가 도읍할 곳이다. 아, 기억나. 자, 조선 건국 초기부터 이 정씨가 계룡산에 새 도읍을 지을 거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는 이 문장 너무 낯익지 않아요? 맨 처음에 나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씨와 관련된 예언은 국초부터 많았다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요, 조선의 예언 속 새로운 왕조는 왜 정씨였을까? 자, 시간을 돌려서요, 1589년 10월 1일 선조가 재위 중이던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에는요, 영모 고발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고발에 따르면 주모자는 영모를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면서 이런 글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목자망 전읍흥. 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목자가 또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목자는 첫 번째 천기 누설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느낌 네. 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전읍이 있어요. 전읍이 뭘 의미하는 걸까? 파자 형식으로 전과 읍자를 나란히 붙여 볼까요? 정씨가 만들어집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 해석은 뭐냐면
이 씨가 몰락하고 정 씨가 새로 세워질 운명이니 두려워 말고 영모에 가담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정이 누구지? 자, 이때 영모 주모자의 이름은 바로 정여립이었습니다. 아, 정여립 모반사건. 그렇죠. 이뿐만이 아니었죠. 조나단 씨, 이 조선 왕조와 대립했던 정씨 인물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정몽주. 정몽주. 정몽주, 정도전. 자, 대표적으로 이성계의 회유를 끝까지 거부한 정몽주. 신권 중심의 국가를 만들려다가 이방원에게 살해된 정도전. 게다가 정여립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조선 왕조를 대신할 새 왕조의 주인공은 정씨다. 이런 생각이 싹 든 게 아닐까요? 그리고 1811년 정감록의 예언을 믿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아, 공경내다. 들어보시죠. 네. 아유, 그럼요. 네.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면서 1811년 12월 18일 홍경래를 주축으로 한 농민들의 봉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당시 안 그래도 힘겨웠던 백성들의 삶은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만큼 고달파왔습니다. 어린 왕 순조를 이용한 외척 가문을 필두로 권력을 잡은 양반들이 벌인 국정농단, 바로 세도정치. 세도정치. 게다가 홍경래가 살던 평안도는요, 외적의 침입이 잦은 변방이라는 이유로 조선에서 오랫동안 차별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쌓이고 쌓였네. 홍경래는요, 세도 정권의 수탈과 평안도 출신에 대한 차별에 맞서서 조선을 바꿔보겠다라는 혁명을 꿈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홍경래의 난에 동조했던 이유, 그게 사실은 정감록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이 홍경래의 난이 정감록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근데 정씨는 아니잖아요. 이때 홍경래가 봉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정진희는 조선에서 태어났다. 홍경래는 진인의 명을 받아 도원수로서 내년 3월에 동시에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랑 어떤 정씨의 그 명을 받고 이렇게 한다. 홍경래는 봉기를 위해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은 정씨 진인의 지휘를 받는 군 통솔자로서 봉기했다 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홍경래와 봉기군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다? 바로 정감록 예언의 그 정씨 진인이라는 겁니다. 예, 보통 이러한 예언들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시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겨웠기 때문에 진인이 나타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널리 퍼뜨려졌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선동은 불안과 불만이 팽배했을 때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이 정씨 진인이 함께한다는 봉기군으로 하나들 모여 듭니다. 그렇게 1811년 12월 18일 정씨 진인 아래 모인 500여 명의 홍경래와 봉기군은요, 조선 건국 이래 가장 큰 농민 봉기를 일으킵니다. 홍경래의 봉기군은요, 단 열흘 만에 청천강 이북 7개 지역을 점령합니다. 특히 이 중에 정주성이 있었는데 봉기군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이곳에 무혈 입성하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필사적 노력에도 조선 조정에서 급한 어마어마한 관군을 물리칠 수 없었죠. 봉기가 시작되고 4개월이 지난 1812년 4월 19일 홍경래와 봉기군이 버티고 있는 정주성 성벽을 폭파한 관군들은요, 무너진 성벽 틈으로 물밀듯 쏟아져 들어옵니다. 결국 홍경래는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여기서
이날 정주성에서 체포된 백성들은 무려 3천여 명. 조선 조정은 총 1,917명의 백성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태도로 사건을 정리한 조정. 이후 당시 왕인 순조가 홍경래에 대해 남긴 말을 한번 서현철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역적 홍경래는 본디 벌레 같은 미물로 참 위에 요원을 선창하였고 농림과 황건이 다시 도가 있는 세상에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아, 그러니까 순조의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역적 홍경래는 예언의 요사스러운 말을 앞장서 외치며 도적과 황건 같은 무리를 세상에 다시 불러낸 벌레 같은 인간이다 라고 말이죠. 교수님, 홍경래 난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후에 사람들은 정감록을 아예 믿지 않았겠네요? 네, 이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이 사료에 등장을 하는 것이 영조대부터인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홍경래의 난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여러 반란들에서는 이 정감록을 계속해서 활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마도 백성들은 예언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권력에 의해 처절하게 패배하고 짓밟혔지만 조선의 백성들은 정감록이 보여준 세상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 정감록이 말하는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가난한 자는 살고 와. 부자는 죽으리라 하다. 와. 와. 빈자생, 부자사. 가난한 자는 살고 부자는 죽는다. 매일같이 수탈을 일삼는 탐관오리가 없는 세상. 가난하고 억압받는 백성이 주인으로 사는 세상을 꿈꿨을 겁니다. 백성들은 정감록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손꼽아 기다린 거죠. 아.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삶과 함께하던 정감록의 예언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어디서요? 부하고 귀한 사람 이전 시절 빈천이요. 빈하고 천한 사람 오는 시절 부귀로세. 어떻습니까? 방금 본 이 정감록의 글귀와 좀 느낌, 분위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 이 글은요, 바로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가 포교를 위해 지은 가사집 용담 유사. 여기 이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동학 최재우. 여전히 세도 정치로 핍박받던 백성들, 무너진 신분제도 속 난무하는 탐관오리까지. 이런 부조리한 사회에서 동학은 양반과 농민 사이의 신분제 없애고 모두가 평등할 것을 주장합니다. 아, 그런데 이런 동학에 영향을 준 게 뭐였다? 정감록. 네, 바로 조선의 대단한 예언서 정감록이었던 거예요. 불평등한 신분제도와 이 부조리한 사회에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정감록은 새로운 사회와 비전을 제시한 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10년 8월 29일 조선의 5대 예언 중 마지막 천기 누설이 실현이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조선이 일제강제에 병합되면서 정감록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감록이 예고한 이씨 왕조의 몰락에는 뭐가 늘 따라 붙었었죠? 진인. 진인의 존재였잖아요. 진인. 네. 우리 놓치면 안 돼. 진인. 맞아, 진인. 그런데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이때 스스로를 진인이라고 주장한 곳이 있습니다. 어? 대체 누구였을지 그 답을 신문기사로 한번 어? 확인해 보시죠. 우와. 자, 정감록을 지금 이용해서 일본인이 별별 괴휼, 즉 교활한 수단을 쓰고 있다. 자, 정감록에서 진인이 어디에서 온다고 했죠?
어, 어? 그, 바다. 그, 뭐? 네. 해군. 뭐, 남해 섬. 그렇죠. 남해 바다 섬. 건너 섬. 네. 그러니까 일제는 바다를 건너온 자신들이 조선을 구하러 온 진인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와, 황당한데요? 잘 이용한 건 맞네. 아, 진짜 뻔뻔스러운 뻔뻔해. 거죠. 아, 그런데 교수님, 일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한 건가요? 조선 총독부에서는 일본 학자에게 조선의 예언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합니다. 조선의 전통 민간 신앙과 예언에 대해서 이 학자가 방대하게 조사를 한 끝에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자력갱생의 기력이 결여되어 있고 전통의 힘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들을 보면은 일제가 당시 정감록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가 명확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제의 의도에 어찌됐든 그동안 금서였던 정감록이 출판되면서 정감록은 보다 쉽게 보다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그러했듯 이 정감록은요. 일제 강점기를 겪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위로와 희망이 되어집니다. 일제의 비겁한 눈속임이 아니라 진정한 진인이 나타나 새 세상을 열 거라 믿고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까지 우리는 진인을 찾고 있지만 아직 못 찾았잖아요. 네. 드디어 찾았어요. 누구예요? 드디어 찾았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끊임없는 저항 끝에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미국에 패전하면서 마침내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합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때 일부 사람들은 누군가를 가리켜 드디어 진인이 나타났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8월 15일? 당시 진인으로 언급됐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 아, 트루먼? 아~ 네, 해리 트루먼. 바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왜 사람들은 이 해리 트루먼을 진인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 트루맨! 그러니까 참진 사람인! 우와. 이름 자체가 진인이었던 겁니다. 진짜. 이뿐만이 아니었죠. 정감록은 6.25 전쟁의 인천 상륙작전과 21세기 팬데믹 현상까지도 천기 누설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정감록에 이런 현대사 응?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현대사. 맞아요? 사실 이렇게 현대사에 대한 예언들은 정말로 예언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아마도 이 정감록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백성들한테도 많이 유포되어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또 현대사의 비극을 겪다 보니까 이 책에다가 이 비극을 덧붙이면서 이러한 얘기들이 만들어지게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선시대의 대표 예언서라면 한반도의 거대한 사건이 적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이 정감록을 현대로 다시 불러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꼭 나누고픈 마지막 예언 문구가 있습니다. 예언 하나가 남아있어요? 정감록이요? 네. 좋아요. 한번 보시죠. 속세와 떨어지지 않으면 고통을 면하기 어렵다. 황금의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어찌 분별하겠느냐. 오호. 속세에서 멀어질 것을 충고하면서 황금, 즉 물질적 세상에 눈이 먼 어리석은 사람은 고통받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예언에는요, 이렇게 삶을 대하는 태도처럼 보편적인 교훈 역시 담겨 있습니다.